와, 10단계 드디어 떴다! 대박, 대박! 고대에서 이게 뭔데? 이거 같다는 거야? 어? 이거 뭐야? 색깔 이거 일반이지, 그치? 조각 등급 1. 빨간, 노랑, 보라색 순으로 해야 돼? 어? 야, 왜 바로 노란색이 왜 떠? 이거 존나 잘 뜬 거 아니야? 이건 고정해야겠다. 그치? 경험치 획득 9%에 옵션이 그 덱이야? 아, 1에서 3칸은 이거 그럼 초기화 해야 돼? 일단은 초기화. 됐고. 아! 아, 파란색 물리 반응력 300. 아, 이것도 초기화 해야 되지, 그치? 어, 보라다! 물리 반응력 400에 자연 공격 200. 이것도 초기화야? 적어도 노란색으로 가야 된다. 아, 그래? 에이, 이거는 뭐 볼 필요도 없이 초기화고. 5단계 이것도 초기화고. 야, 그래도 막 이게 2단계까지 막 이렇게 막 떨리고 그런다. 뭐 이래, 아이씨. 어, 이렇게 막 두 개씩도 날, 어, 하고 막 이런 거네. 에이, 골드 획득 6%, 아이템 드랍 확률. 야, 이게 시간 오래 걸리겠다. 어! 어, 그래도 9단계, 기절 저항. 아, 이거 근데 뭔가 옵션이 안 좋네. 그치? 킵을 하는 게 좋아? 맞아? 일단 이거 고정시켜야 돼? 어? 돈이 없다. 아씨, 뭐 이래. 아씨, 2단계는 안 되지. 야, 이거 근데 진짜 빨간 거 하나 뜨긴 뜰까? 어? 보라! 7! 이거 뭐야? 야, 탄력은 좋아? 넉다운 저항이랑. 야, 이런 건 어때? 쓰레기야? 구데기야? 버려야 돼? 맞아? 아, 3단계 존나 안 뜬다. 기절 저항 5분 상타야? 와, 뭐야? 뭐가 이게 3단계까지 이렇게 쭉 열리냐? 시공이랑 바람 공격력 이건 좋은 거야? 보라는 잠궈? 그래, 이거 잠궈야 돼? 그래? 시공 좋아? 조각 고정해야겠다, 이거. 야, 그래도 방금 되게 잘 열린 거다.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네. 어? 현질 안 하는 애들은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해? 어? 따이야, 5배 됐어? 아, 씨, 그래, 그래. 뭔가 고정 해제하자. 그래, 다시 가자, 씨. 안 됩니다. 다시 가자. 잘한 건가 모르겠다. 어, 새로 할 거야, 씨.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봐도 조금 뭔가 아니야. 1단계는 무조건 빨간색으로 가야 돼. 야, 근데 이렇게까지 가다가는 저 9단계까지 아예 못 갈 것 같은데? 응? 아, 저항 감쇄, 냉기 공격. 아, 씨. 야, 이건 어떠냐? 그냥 칸 끝까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다 다이아 다 쓸 것 같은데. 아까 거보다도 안 좋은 거야? 아이씨. 간만에 9단계 한번 떴는데. 어! 와, 10단계 드디어 떴다! 와, 회피력 500에 추가 회피력 15%에 타락 타입 방어력 일단 200. 와,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 야, 이게 이렇게 또 올라오네요. 야, 좋아. 이거는 무조건 장가야지. 와, 회피 좋잖아, 여러분들. 법사한테는 조각 고정. 이건 무조건 고정. 좋았어. 이제 1단계 잘 됐고. 좋아, 좋아, 좋아. 이건 딱, 어, 고정 잘 했지.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9단계 여기 또 떴다. 방어력 600에. 야, 방어력 600은 좋다. 이건 잠궈야겠다. 그죠? 됐어, 됐어. 이제 이러면서 잘 맞춰나가면 돼. 와, 물리 반응력. 아, 왜 근데 하필 물리야. 아, 마법 반응력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아.
물리는 이게 평타잖아. 그치? 어? 아, 이걸 잠궈야 된다고? 물리 반응력이 물리 계열 스킬에 대한 공격과 방어 능력이 상승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 같은 법사한테는 이게 안 맞는 거지. 우린 마법 계열의 스킬인데 물리 계열 스킬이 우리가 어딨어? 이건 안 돼. 몹이 너무 안 좋아. 초기화 과감하게 돌려야지. 이런 건 아니야. 야, 잘 떴다. 치명 공격력 450에 바람 공격 400.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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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적의 기준은 치명타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와, 좋아. 이거는 무조건 고정 조각이지. 그지? 와, 잘 떴네요. 바람 공격도 일단 300이면은 나쁘지 않고요. 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이제 돈 많이 들어가는 거다, 얘들아. 7단계. 최대 HP 4000. 와. 타락 타입 공격력. 아, 이건 좀 아니다, 얘들아. 그지? 잠그는 거는 이제 딱 5개까지니까 아니야. 5개까지는 이제 좀 제일 좋은 걸로 해야 돼. 이런 거는 여러분들 돈 없어지는 거 생각하고 의식하면 안 돼요. 아무튼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아까처럼 그냥 미친 척하고 떠. 진짜. 마음 피워야 돼, 마음. 골드 존나 많이 드네, 이제. 횟수가 이제 많이 되니까. 베이 같은가 한번, 씨.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야, 마법 반응력, 이건 좋다. 아, 이건 그냥 가자. 어? 안 되겠어. 마법 반응력 어차피 8단계 400인데, 마법 반응력이면은 마법 계열 스킬에 대한 공격과 방어 능력이 상승합니다. 그죠? 5단계. 치명 방어력. 아씨. 와, 근데 돈 존나 많이 들어간다, 이제. 옵션 그만 봐야 돼? 9 가는 게 중요해? 아, 5번 안에 9단계로 가야 돼? 그럼 안 되네. 아, 맞네. 일단 각인 횟수가 이게 3개가 됐으니까. 야, 이거 다 너무 좋은데. 여기서 일단 3단계 떠서.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어떻게 묶을 수가 없잖아. 여기서 바로 3단계 뜨고, 여기서 이제 바로 3단계 뜨고. 아, 그러게. 고정 해제해야겠다. 씨, 이거 안 되겠다. 처음에 3단계 안 뜨면 버려야 돼? 이거를 어떻게 버릴 순 없지. 보라는 풀고 일단 3칸 알았어. 씨발. 하나 둘 와! 하나 둘 셋까지 왔어. 좋았어. 야, 넷 다섯 여섯. 좋아. 오, 굿. 8. 오! 이렇게 많이 필요해? 미쳤네. 아, 이걸 이제야 이해했다, 이제. 대박! 대박! 와, 공격력 800에, 방어력 20%에, 치명 적중력, 와. 와, 투력 개 많이 오른다, 이러니까. 아, 근데 각인 횟수가 그게 중요하니까. 아, 근데 고정을 아싸리 근데 5개 다 시켜야 되네. 그지? 조각 강화는 뭐야? 강화 확률 15%. 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아니야. 여기서 일단 요번에 1, 2, 3 여기까지 잘 왔고, 어? 뭐 왔고, 여기서 이거 고정시킨 다음에 일단 5개를 고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이렇게 해서 쭉 가게 했어야 돼. 그지?
맞잖아. 한 고정을 한 5개 해놓고, 원래는 그래야 돼. 원래는. 이것도 기적이야? 일단 요거는 한번 강화해보자. 어떤가? 당연히 실패지.